제1야당 국민의힘이 가장 큰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 있는 야당 100여 명 야당 의원들 지금 그 자리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제1야당의 국민의힘의 대주주는 탄핵 반대를 외치고 탄핵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약 20%에 가까운 보수층 유권자들이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엉터리 같은 정당은 거짓말만 맨날 치고 정의고 공정이고 다 쳐버리고 자리 하나 찾아내고 이익이고 저리끼고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정당은 당장 박살을 내버려야 한다. 제1야당 보수 정당의 개보를 형식적으로나마 잊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당당하게 당신들 그렇게 당장에 하고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오늘날 그 국회의원 자리를 만들어준 바로 대주주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리나 노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그 사람들이 아무런 목소리도 못 내고 눈치나 보고 하고 있는 것 정신들 차려 지금! 어디서 지금 정신들 못 차리고 엉뚱한 소리 하에 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다 잘못됐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동안 법리 묵시적 공동체 뇌물죄 잘못된 거 알고 있어요 없어요? 정치가 뭐 별게 있습니까? 사람의 도리,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게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도리를 다하는 게 그게 바로 정치의 시작이야 끝입니다! 그따위 정치하려면 때려치세요. 사람 도리도 못하면서 개만 또 못한 그런 어떤 충성심 보여주면서 무슨 놈의 정치를 한다고 떠들고 다닙니까? 그런 정치하면 저는 하지도 않을 것이고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정치라면 이 대한민국에서 없어버리겠습니다. 5.5화국 때 자신들이 그렇게 언론에 대해서 비판하는 5.5화국 때 당신들 뭐라고 했어요? 전두환 군사정권 심지어 학살정권이라고까지 잘못된 명으로 부르면서 보도지침 우리 선배 언론인들이 그렇게 싸워서 보도지침 그런 거 다 우리가 결국 싸워서 이겨내고 언론 자유를 쟁취했다고 떠들었죠. 지금 2017년 탄핵 당시에 인터넷 언론 포함해서 언론이 6,000개였습니다. 99.9%가 다 알면서 거짓말 치고 여자 대통령 비열하고 야비한 성격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똑똑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언론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2만 개까지 늘었습니다. 2만 개. 2만 개면은 어디에서 자기들이 어떤 공유하는 문화가 있든 없든지 간에 물밑에서 어떤 서로 간의 조율을 하든지 간에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자유로운 언론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요즘 언론들의 행태를 봤을 때 자기들이 주장하는 자기들이 그렇게 비판했던 5.0화국의 보도지침은 상대로 안 될 서로 간에 묶여야 침묵 카르텔에 의한 흰 보도지침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탄핵의 진실이 다 밝혀져 있고 부당한 법리 원리 원칙 모두 어긋나는 이 지금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의 목소리가 단 한 군데 언론도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언론이에요? 그래가지고 무슨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당신들이 주장을 하는 겁니까? 데스크에서 막히고 사주한테 막히고 해서 자기들이 쓰고 싶은 얘기 제대로 못 쓰고 하고 싶은 얘기 못하는 기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자들이 기자의 난을 일으키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이 더 이상 기회를 놓치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근혜 석방의 목소리 다음 주까지 의원총회를 개최하던 연판장을 돌리는지 간에 반드시 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를 내세요! 데스크가 그러면 데스크를 때려 버려요! 외부에서 어떤 그런 강력한 압력 엄청난 힘에 의해서 배역당하지 마시고 언론인들 스스로 데스크가 뭐라고 하든 사주가 뭐라고 하든 언론인들 스스로 정말로 양심에 의해서 언론 자유, 표현 자유 그것에 근거해서 목소리를 반드시 내서 양심적인 기자들을 난 언론의 난을 일으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